여러분들 나 유튜브 썼잖아. 그거 하려고 했는데 팀을 잘 짜야 되는 이유. 제가 오늘 안 그래도 팀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좀 팀을 잘 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띵킹을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꼭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스쿼드 메이커 뭐 이런 거, 뭐 금액별 스쿼드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도가 매우 높잖아. 이런 게 매우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기본적으로 팀을 잘 짤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좀 알려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이 괜찮은 컨텐츠가 될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할 것, 팀을 잘 짜는 법 플러스 팀을 잘 짜야 하는 이유. 제가 느끼기에는요, 일단 팀을 잘 짜기 위해선 첫 번째, 옛날에 좋았던 건 잊어라. 요거는 좀 이제는 잊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첼시를 하면 뭐 아직도 이제 졸라, 조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버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 그런 애들은 주요 스탯들이 낮아요. 요즘에 나오는 매물들은 사실 주요 스탯들이 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쉬웠던 점이 보완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옛날 애들은 뭐 예를 들면 커브가 안 좋다던가, 뭐 레이카르테 같은 경우, 아니면 스테미너가 낮다던가, 뭐 헤드로, 졸라 이런 뭔가 단점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나온 유티 뭐 요런 데에서 찾아보시는 게 진짜 좋다. 제가 유티 르페이, 그 브레시에 이거 유랑스 할 때 썼던 애들 얘네 두 개 둘 다 1조거든요? 성능은 진짜 3조 이상 후려쳤어. 진짜로 최근에 나왔는데 좀 팀 컬러가 안 좋거나 이런 애들을 좀 쓸 수 있는 팀으로 가셔야 성능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다. 50조 팀은 유티 프랑스 하세요. 진짜 개사기입니다. 자, 요거랑 이어서 두 번째, 너무 대장팀은 피해라. 대장팀이 제가 방금 딱 얘기한 그런 애들이 비싸요. 그리고 가격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애들을 써야 되는 상황이 나와. 그러면 내가 구단 가치가 100조지만 사실상 성능은 50조에 비비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팀이 아니라 내가 진짜 성능을 찾고 좋은 팀을 짜고 싶다면 이런 대장팀들은 피해줘야 돼요. 첼시, 뭐 레알, 미넨, 뭐 바르샤, 솔직히 유벤도 가성비 안 좋은 것 같아요. 막 탑 8 안에 드는 그런 팀들, 이런 팀들은 좀 버려주시는 게 좋다. 근데 이런 팀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죠. 돈이 완전 부자거나 돈이 완전 없거나 돈이 아예 없으면 그냥 고급여 3카 이런 거라도 쓰면서 좀 팀을 꾸리긴 해야 됩니다. 뭔지 알죠? 비주류도 근데 급이 있어요. 비주류도 급이 있기 때문에 그 급에 맞게 팀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은 이제 버려라.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을 써보고 다른 팀을 종종 하면서 느낀 건데요, 한국은 이제 버리세요. 새로운 시즌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의 한국 가성비도 없어, 성능도 그렇게까지 좋지도 않아요. 진짜로 확실히 쓰다 보면 별로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국을 피하십시오. 대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밸런스를 챙겨라.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 있잖아. 사실 내가 막 팀을 짜다 보니까 막 토치 은카들 이런 거 막 넣어. 야, 그래도 이번에 나온 토치 발베르데 써야지, 토치 토니크로스 써야지, 윙은 야 그래도 비니시우스 무슨 챔스야, 토치 비니시우스 들어가야지, 이래서 결국 뒤에서 이제 빵꾸, 야 그래도 아직도 BOE 바람 금카 쓰면 괜찮대, 야 밀리탕 있잖아 급여 20짜리 그거 써도 괜찮대, 히퍼 크루토 하면 완벽하지. 그런 시대는 끝났어.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수비에도 급여를 써줘야 되고 키퍼에도 급여를 투자를 해줘야 게임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너무 멋을 챙기다가 다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 그럼 공격수랑 윙백이랑 급여가 같아야 된다는 건가요? 당신 오늘 저녁에 인천 로데오로 와. 근데 그런 분들 있죠, 난 돈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데. 그건 저도 인정. 대신 키퍼에 많은 걸 바라지 마. 돈이 많아서 뭐 여기저기 금카 다 사는데 키퍼한테도 투자할 순 없잖아. 그거는 맞긴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있나? 이 정도면 다 얘기한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팀을 잘 짜야 하는 이유, 요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인게임이 쓰레기예요. 인게임이 답답한데 내 팀도 답답하다? 게임하기 싫어집니다. 지금 너무 많이 씹혀.
너무 많이 씹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공격의 이 다양한 조건들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티어가 와장창 떨어지기도 하고 슬럼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구단 가치에 맞게 성능 좋은 팀을 갖고 가야 인게임이 답답하지만 내 팀은 좋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 공격의 다양화예요. 공격의 다양화. 뭐 예를 들어 뭐 윙백을 올려서 크로스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공격을 할 수 있게 막 팀을 짜줘야 돼요. 그래야 게임이 잘 되니까. 그런 분들 있어. 어느 순간 아, 팀 가라고 나니까 내가 티어가 막 떨어져. 막 두 단계가 떨어져. 그 말은 뜻은 뭐냐? 지금 하고 있는 팀이 본인에게 안 맞는 거예요. 본인 전술과 본인이 하던 그 스타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팀은 지금. 원래는 그게 됐다라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없습니다. 팀을 잘 짜야 하고 그에 맞게 좀 제가 좀 팁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가성비 좋은 팀이 뭔데? 네가 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건 같이 찾아야 해요. 이건 같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 혼자선 불가해요. 제가 또 하루 종일 피파만 붙잡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가 느낄 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느끼기에는요. 시즌 단일이 성능이 좋아요. 시즌 단일. 그리고 국대, 국가대표팀. 요렇게가 좀 가성비 좋은 애들도 많고 클럽이 좋은 애들은 비싸거든? 근데 이런 데는 클럽이 안 좋은 애들이 싼데 좋은 애들이 있어. 요런 느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UT랑 프랑스 섞는 거 엄청 좋아요. 근데 뭐 다른 데랑 섞어도 되게 좋겠죠. UT 자체가 또 가성비도 좋으니까. 그리고 국가대표라고 한다면 뭐 스페인. 근데 국가대표는 돈이 조금 필요하긴 해. 뭐 독일, 잉글랜드 이런 데가 사실 성능으로는 되게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느끼기엔 가장 가성비 좋은 시즌은 UT예요. 그래서 UT랑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면 그 팀은 성능이 좋을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아 맞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었는데 다섯 번째, 스탯을 봐라. 맞아. 이걸 얘기하고 싶었다. 스탯을 봐라. 좀 추가로 얘기할게요. 스탯이 안 좋은데 좋다라는 평가가 있다? 이건 사실 믿을만한 소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스탯이 좋아야 돼요. AI 스탯으로 커버가는. 스탯이 좋으면 다 밀어주고 다 해줘. 스탯을 믿으세요. 스탯을. 여기에 플러스 체형이 들어가는 거야.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팀을 잘 짜는 방법 그리고 팀을 잘 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또 본인만 알고 있는 또 이런 꿀팁의 그런 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